바깥에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이 수수가 다 넘어졌어요. 비 피해 비스러가지를 해야 되네요. 다 넘어졌죠. 아, 아직 비는 더 올 것 같은데. 다 넘어졌어요. 아, 이게 참수수는 아니에요. 아, 참수수 같으면은 라달이 더 옹골차게 달렸는데 참수수는 씨앗이 높이 사더라고요. 다 넘어졌죠. 비슬거지를 다시 해야 돼. 아무튼 그렇게 절절한 아이스 플랜트는 녹아내립니다. 여기가 아무래도 많이 습도가 높다는 얘기겠죠. 네. 네, 보셨죠? 아이스 플랜트 이렇게 녹아내려요. 이게 사막 채소다 보니까 이 건조하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건데. 네, 콩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예, 빗물 먹으면 돌나무래요. 내 몸은 싱싱하다. 네, 다 씌웠습니다, 일단. 대충. 한 저 정도로 씌워놓으면은, 비가 끝나고, 날이 맑아지면 또, 마뚝 써요. 지금 이제 농사는 거의 끝났죠. 이제 가을 농사를 손대야 되죠. 네, 다 씌웠습니다. 이게 이 수수가 물론 뭐 비가 오면 좀 넘어지긴 한데 이게 아마 햇빛이 좀 부족해서 그래요. 지금 햇빛을 받으러 키만 많이 큰 거죠. 그래서 많이 넘어지네. 이 텃밭이 단점이 그런 게 좀 있습니다. 이쪽 벽에도 지금 다른 집이 있고 이쪽도 그렇고 하니까 햇빛이 좀 일조량이 좀 작은 거죠. 적은 거죠.